Welcome to the series of Learn Korean While You Sleep. Let me just brief you on how to use this video. Step 1. Close your eyes. Step 2. Listen in Korean and try to understand until you fall asleep. Step 3. Listen again when you're awake. This time, read the English subtitles t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함께해요. 저는 홍콩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제 고향인 홍콩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사이에 흥미로운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결혼했으니까 결혼 문화부터 얘기해볼게요. 홍콩에서 결혼하면 결혼식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한국에서는 예식에서 식사까지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예전에는 폐백이 보편적인 절차였다면 요즘은 폐백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백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시행한 뒤 시행 여지는 일례로 신부 측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오리고 시댁의 어른들에게 차례로 큰 절을 하는 곳이에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데요. 한복을 입으면 한국 문화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어요. 홍콩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둘 다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홍콩은 언제나 밝고 활기찬 느낌이지만 한국은 조금 더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에요. 한국의 대중교통을 탈 때 그 차이점을 느꼈어요. 홍콩에서는 대중교통이 항상 바쁘고 시끄럽기도 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정돈되고 조용해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이 핸드폰을 조용히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말 너무 크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다들 폰만 보고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또 다른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얼마나 혼잡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몸을 내어 주행열차에 빠르게 탑승하려고 해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의예요.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인사를 잘 해야 돼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잘못 쓰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이런 예절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저를 언니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우리를 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언니라는 말이 친근함과 존경을 함께 담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적응하고 이해하다 보니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면 음식 문화 뺄 수 없겠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고 다양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예요. 한국에서 불고기를 처음 먹었을 때 홍콩에서 먹던 거랑 맛이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요.
약간 불맛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고기를 구우면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한국에서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게 꽤 어려워요. 주로 스시, 돈가스, 파스타, 그리고 안 매운 음식만 먹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골목길에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찾을 수 있어요. 가끔 한강에 가면 도깨비 야시장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푸드트럭을 통해서 많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꿀팁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꼭 노래방에 가보세요. 홍콩에도 노래방이 있긴 하지만 옛날 한국 노래만 있어서 재미없어요.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곳을 배우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길 바래요.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 문화의 차이 좀도 궁금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좀 짧게 만들어봤는데 잠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Welcome to the series of Learn Korean While You Sleep. Let me just brief you on how to use this video. Step 1. Close your eyes. Step 2. Listen in Korean and try to understand until you fall asleep. Step 3. Listen again when you're awake. This time, read the English subtitles t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함께해요. 저는 홍콩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한국에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살면서 제 고향인 홍콩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사이에 흥미로운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결혼했으니까 결혼 문화부터 얘기해 볼게요. 홍콩에서 결혼하면 결혼식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한국에서는 예식에서 식사까지 몇 시간 만에 끝나버렸으니까 되게 놀랐어요.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예전에는 폐백이 보편적인 절차였다면 요즘은 폐백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백은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친정을 떠나 시댁으로 시행한 뒤 시행 여지는 일례로 신부 측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오리고 시댁의 어른들에게 차례로 큰 절을 하는 곳이에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데요. 한복을 입으면 한국 문화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어요. 홍콩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둘 다 사람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지만 느낌은 확실히 달라요. 홍콩은 언제나 밝고 활기찬 느낌이지만 한국은 조금 더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에요. 한국의 대중교통을 탈 때 그 차이점을 느꼈어요. 홍콩에서는 대중교통이 항상 바쁘고 시끄럽기도 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정돈되고 조용해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이 핸드폰을 조용히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말 너무 크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다들 폰만 보고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면서 느낀 또 다른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 얼마나 혼잡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몸을 내어 주행 열차에 빠르게 탑승하려고 해요.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의예요.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만날 때 항상 인사를 잘 해야 돼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잘못 쓰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써야 돼요. 이런 예절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저를 언니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우리를 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언니라는 말이 친근함과 존경을 함께 담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적응하고 이해하다 보니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면 음식 문화 뺄 수 없겠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고 다양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예요. 한국에서 불고기를 처음 먹었을 때 홍콩에서 먹던 거랑 맛이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요. 약간 불맛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고기를 구우면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한국에서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게 꽤 어려워요. 주로 스시, 돈가스, 파스타, 그리고 안 매운 음식만 먹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골목길에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찾을 수 있어요. 가끔 한강에 가면 도깨비 야시장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푸드트럭을 통해서 많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 다양한 음식들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꿀팁 하나예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꼭 노래방에 가보세요. 홍콩에도 노래방이 있긴 하지만 옛날 한국 노래만 있어서 재미없어요.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곳을 배우며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따뜻함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길 바래요. 여러분의 나라와 한국 문화의 차이 좀도 궁금해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좀 짧게 만들어봤는데 잠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